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과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내일 새벽까지는 빗방울이나 눈날림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다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산간을 제한 제주에서는 1에서 3cm 예상되고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부터는 다시 든든한 옷차림 하시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차가운 성질의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라남북도 서해안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내륙지방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불조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한 아침에 남부지방으로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 광주 영하 2도로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대구가 0도로 낮 동안 영하권의 추위가 전망됩니다. 현재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최고 4m로 높은 물결이 예상돼서 때문에 풍랑특보가 전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